우리 사회의 소득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본소득제. 말 그대로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소득을 재산이나 노동 여부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보장해 주는 건데요. 기본소득제 정책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최창순 기자입니다. 기본소득제 정책의 인지도를 높이고 타 시군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순회 토론회 현장. 안산과 부천, 안양 등 경기 서부 지역 7개 시군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강의와 경기도 추진 방향에 대한 발표와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토론회 좌장으로 참석한 강남훈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기본소득제의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일자리 양극화가 심화되고 중산층이 약화되는 현실 속에서 기본소득은 최소한 삶의 질을 보장하는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겁니다. 중산층도 플러스 시켜줄게요. 약간이지만. 가난한 사람도 물론하지만, 이런 정책이 이 현상, 중산층이 어려워지고 있는 현상에 더 적합한 제도다. 기존 복지제도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선별적인 소득 보장이라면, 기본소득은 부자나 노숙자, 노동자, 실업자 등 조건을 따지지 않고 모두에게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개념입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운동가 이태경 위원은 부동산으로 인한 부의 불평등 문제가 심각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제도라고 말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토불세, 그다음 기본소득, 지역화폐 3종 세트인데, 이것이 부동산 공화국 혁파를 정조준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도 지난해 10월 기본소득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추진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소득제는 최소한의 인간의 존엄성을 제도적으로 약속할 수 있는 그런 미래 복지제도의 중심이 될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는 경기연구원,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와 함께 도내 시군을 돌며 기본소득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이라는 게 단순히 이렇게 나온 정치적인 위에서 나온 게 아니라 우리 앞으로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같이 고민하고 같이 발전시켜 나가면 좋겠습니다. 도는 오늘 4월 9일과 23일엔 각각 동부권, 북부권에서 토론회를 이어가고 29일과 30일 이틀간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기본소득 박람회를 여는 등 기본소득 공감대 확산에 박차를 가합니다. 경기 출TV 최창순입니다.